자, 이번엔 북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 초코파이도 있고요. 네. 이 경단설기라는 것도 있는데 네. 북한에서 그동안 초코파이가 아주 큰 인기였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보도로 많이 봤었는데 쫓아냈다. 이 경단설기가 뭔지 궁금한데 이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초코파이라는 게 이제 개성공단이 생기고 나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한 5만 5천 명 되지 않습니까? 이 네. 5만 5천 명 근로자들에게 그 기업 사장들이 자기 공장 기업 그 노동자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한테 간식으로 주던 겁니다. 초코파이를. 예. 예. 근데 초코파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왜 인기가 있냐면 북한 사람들은 사실 노동자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초코파이는 저도 먹어봤지만 초콜릿하고 맛있는 빵하고 교배인 것 같지. 혼합된 거 혼합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맛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데 북한에서는 오죽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거기 북한 같은 데서는. 이런 고급 과자라든가 고급 초코파이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이 초코파이를 장마당에 가지고 나가면 현금처럼 통용되고 그래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경단 설기가 이제 밀어냈다고 하는데 이 경단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경단. 예. 경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경단이라는 것은 개성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우리는 말하면 찹쌀 도너츠처럼 예. 그 찹쌀 도너츠 한 절반만한 경단, 동그란 찹쌀 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경단 그 저 도너츠와 비슷한 그 찹쌀 떡인데 그걸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교부로 예. 교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다. 경단 설기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자, 여기 저희가 모형을 준비했는데 결국엔 보니까 모형이 지금 초코파이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겹으로 쌓아서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두 개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두 개를 쌓아가지고 예. 코코아물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코파이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백설기 먹는다 할 때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을 이렇게 갖다 썼다 이렇게 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설기도 교부로 돼 있잖아요. 설기 떡도 이게 교부로 되고 이제 떡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뭐죠 그 팥이 들어가고 또 떡이 그러니까 교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교부로 만드는 것다 해가지고 경단 설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초코파이가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 네. 이게 뭐 수당 개념으로 지급했던 거는 아니겠죠? 아니죠. 간식으로 간식으로만. 건데 이 양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하루에 만약에 한 개 노동자 한 노동자한테 다섯 개만 준다고 해더라도 간식으로 네. 노동자들이 그 5만 5천 명 되지 않습니까? 약 한 30만 개가 지급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걸 공짜로 줬거든요. 예. 공짜로 준다는 게 그 이 초코파이 회사에서 공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개성공단 나가 있는 사장들, CEO들이 이제 그 사다가 주다 보니까 예. 북한에서 볼 때는 그 관리청구에서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한국에서 업체에서 사다가 주기 때문에 자기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사다 줄 바에는 우리 걸 사다 주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경단설기를 만든 것도 초코파이 대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외화를 좀 더 벌어보겠다는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이거랑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경단은 맛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경단 자체로만 하면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그 이제 간식이었는데 이 경단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서 경단 설기로 만들었는데 지금 맛이 그 맛이 날까? 그러나 저는 초코파이 맛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예. 북한 과자도 맛있는 건 맛있습니까? 제가 있던 저 군수산 유산단계 맞은 주석궁에서 운영하던 영성 특수식료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나오는 것들은 원료가 중요하거든요. 과자를 만들고 사탕을 만들고 원료가 중요한데 원료가 이제 우유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밀가루, 설탕, 이 고급 코코아가루 고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김일성, 김종이란 그 가족들한테 지급하던 영성 특수식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과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상급이었는데 예. 그 나머지. 뭐 평양 곡산 공장이나 지방 곡산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부족하고 뭐 우유라든가 계란 이런 걸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상당히 못하죠. 예. 자, 근데 최근에 뭐 북한에서 우리 남한 드라마, 예. 영화 이런 거 많이 본다면서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 특히 드라마는 뭐 엄청나게 들어가고. 드라마는. 예. 근데 말투가 이제 우리나라 말투가 이 북한 사회에서도 유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면은 너 지금 나만 드라마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데 예. 뭐 그 이제 한국말을
이 서울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멋지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매혹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흉내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나 어떻게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는 그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뭐 안전원이나 보호연들한테 단속당할 때도 한국말이 또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단속하는 안전원 보호연도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이 나와가지고 예. 그런 이제 에피소드까지 있을 정도로 한류에 대한 그 열풍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사람들 치고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은 제가 보지 못한 한국 드라마를 최근에 나온 북한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북한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아마 얘기를 해봤을 텐데 예.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까지 다 보고 있다. 예, 이거 최근에 나온 그 뭐죠 저는 뭐 이 작가 일반 드라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김시현 씨인가요? 그 나오는 드라마. 드라마 유명한 작가. 여기서 시작할 때 다 봤답니다, 거기서. 아, 그래요. 예. 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중국을 통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인기 있는 드라마는 금방 들어간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화면에는 너 몇 살이니? 했더니 어린아이가 거기는요? 라고 말하는데 거기는요? 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안 쓰는 모양이죠?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거기는요? 라는 말을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군요. 특히 예. 너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그마한 아이들이 반대 질문을 하는 법을 저는 보진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는 거기는요? 한다는 거 보니까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긴 반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상당히 당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거기는요? 하는 게 이제 예. 그러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지만. 그러겠네요. 예. 어린아이들까지도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자, 북한에서 지금 최신 유행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 교수님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요새 뭐 지금 노래 상당히 예. 노래 뭐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면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예. 보니까 뭐 멜로디라든가 경쾌하고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 아무런 곡이 뭐인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가 했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다 보니까 너무 그 오대 노래 아니야. 거기 슬쩍슬쩍 바꿔보는데 아, 실제로 그렇게 그러다가 부른다고요? 사실 총살된 사람도 있잖아요. 방주왕인의 예. 과장 해주시당 챙기소가 술 먹고 저 노래방은 아니지만 노래 기계인데 부르는데 제가 있을 때는 즐거운 말씀하시다고 해요. 총살 얘기로 넘어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찰랑찰랑인가요? 그 이자연 가수가 예, 예. 그 노래가 최고 인기였는데 그 저는 거의 북한 노래인지 한국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김정일이가 하도 애창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한국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천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노래다 이렇게 했지 너무나도 유행이 되고 김정일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도 단속을 잘 못했어요. 그 노래 하면 노래방안이나 이 술자리에서나 간부들이 많이 부르고 저희들도 많이 불렀던 게 바로 그 노래였는데 최근에는 저런 노래로 슬쩍 바꾼 게 부르기 편하니까요. 예. 예. 이제 처음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충성하기 무슨 말이야? 충성하기 좋다. 예. 참 북한에서도 나만의 문화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저렇게 재밌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가수 오승근 씨를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승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북한에서 지금 방금 보셨을 텐데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 처음 들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이거 남한에서도 지금 애창곡 1위, 북한에서까지 네. 1위라고 하는데 기분 당연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이 노래가 과거에 이제 지금 작곡하신 김자옥 씨께서 이 노래를 좀 더 골라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더 고마우실 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주 고맙죠 뭐. 예. 이 노래를 하면서 네. 자꾸 생각도 좀 나고 저 이 노래를 고를 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 노래가 인기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글쎄 뭐 이 제목 자체도 그렇고 내 나이가 어때서는 어느 사람인지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나이를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로 이제 아서 노래를 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루머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노래를 더 애착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인기가 이제 많이 오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저야 뭐 자주 노래를 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기를 저는 원하죠. 뭐. 그러게요. 좋은 노래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여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 강 교수님. 자, 노래 뭐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네. 노래방 한번 가시면 네. 이 노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인기 있으니까 왜 인기 예.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예. 자, 북한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